아까 그 본인의 논문 이 학사학위 박사학위를 통해서 이득을 얻은 게 없다고 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해명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선거 자, 과정에 2020년도 올해 지난해 4.15 총선 때 후보자님의 슬로건 뭐였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띄워주세요. 네. 슬로건 뭐였습니까? 예, 도시 전문 도시공학 박사라고 예. 하셨죠? 예. 자, 후보자님께서 SNS를 전부 삭제하셔가지고 저희가 뭘 찾지 못했는데 네이버 블로그에 도시 전문가라고 하셨어요. 네. 자, 이걸 가지고 선거를 하시고요. 재선하는데 본인의 PR을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네. 이런 걸 우리는 광고 홍보라고 하죠. 후보자님, 이익을 누린 게 없으십니까? 네, 이익을 누린 게 있네요. 지금. 사과해 주시죠. 네, 사과하겠습니다. 자, 다음 후보자님께서 제가 저희가 보낸 질문에 답을 주신 사항을 하나씩 다시 되짚어보겠습니다. 청와대 뭐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렇게 인사검증 과정에서 하는 질문들인데요. 다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다시 잘 생각하시고 답을 주십시오. 해외여행 시 공적인 동반자 외에 배우자나 자녀, 지인들과 동행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라고 답을 주셨는데요. 보좌진들하고 예, 아니오로 해주십시오. 예, 보좌진들하고 이 답 정정하시겠죠? 네, 보좌진들하고 간 거를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거 후보자님께서 저희한테 답 주신 거 지금 그대로 붙여놓은 건데요. 답 잘못 주셨죠? 네, 제가 가족만 보였는데요. 그때 그래서 가족을 보통 이제 저거의 주 목적은 가족을 데리고 갔냐냐 이제 이렇게 알고 한 거고요. 지인에 보면은 보좌진들. 질문 보여주십시오. 아니라고 답 주셨는데요. 연가 등 적절한 조치 없이 해외여행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주십시오. 예, 네, 아니오로. 이것도 보니까 그 서류상 이제 병가로 했으니까요. 본회의 건너뛰고 해외여행 가셨죠. 병가로 하시고. 예, 근데 그 거짓 답변 주셨네요. 다음. 아니, 예. 본인의 저서, 논문, 연구 실적 중 타인의 기존 연구 성과물과 유사하거나 중복돼서 표절의 시비 우려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네, 이거는 아니옵니다. 전체적으로 논문을 봐야 되니까요. 다음 질문 주시죠. 학위 논문의 주요 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한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퀴즈 내는 게 아니고 빨리빨리 예, 답을 주십시오. 예, 예, 예.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본인 일이신데요. 주요 부분은 의존하지 않았죠. 다음 질문 주십시오. 사회적 비난이 예상되는 부당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옵니다. 아니옵니까? 네네. 자, 후보자께 상담을 하시니까 시간이 늦어가지고 길어졌는데요. 네. 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뒤에 세 가지 논문에 대한 부분은요. 저희가 온종일 굉장히 빨리 끝날 줄 알았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저녁까지 먹고 다시 후보자님을 뵐 줄은 도저히 몰랐는데 오늘 하루 종일 오해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 이 논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지금 해명을 여태까지도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타인에게 의존했다라는 부분도 지금 아니라고 하셨는데 도시공학과 그 대학원에서 연구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 생각을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논문이 쌍둥이처럼 같아졌다고 아까 낮에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후보자께서. 아니 정의 그쵸? 정의 부분을 결과와 정의 한두 줄이 아니라고요. 후보자님 아니, 지금 의원님 이 자료는 지금 제가 일부를 드렸는데 후보자님의 논문과 연구보고서는 굉장히 지금 많은 부분에 지금 언론사에도 공유가 돼 있습니다. 네네네. 후보자님, 그리고 앞에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거짓 답변 봤습니다. 주셨죠? 예, 거짓 답변 주셨죠?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제가 그렇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후보자님께서 저도 정책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요. 보통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자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전문성을 봐달라고들 많이 하십니다. 아마 이 정부 들어서 장관 후보자들에게도 많이 그러셨는데요. 후보자님께는 저희 전문성을 기대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정책 질의를 못 드리는 점을 굉장히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만 이제 도덕성 검증 면에서 무능보다 더 나쁜 것은 고위공직 후보자의 거짓말이자 도덕적 해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을 사랑하는 양천 주민들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주민들, 많은 국민들께서 후보자님이 이런 지금 검증 때에서 제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으시면서 오후 내내 저희의 검증 질문에 관해서 웃으시면서 장난하듯이 대답하셨습니다. 이 엄중한 자리에서요. 그런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원님.
굉장히 유감이고요. 저라면은 후보자님 스스로나 여태까지 함께 해오신 많은 그 주변의 분들의 명예를 위해서 본인이 나서야 될 자리가 있고 아닌 자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제까지 또 오늘까지도 동료 의원이기도 한 후보자님께 후보 철회를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